아니 몸풀기 세 번 연속 쓰지 않았나? 기억풀 지옥불과 지옥검 지옥검에서 나온 지옥불 5대차 세트 5대 때 쓰던 거면 지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재물 아이스크림 기억불 참기 레벨 99 이걸 8뎀 맞네 에너지 유물 안 나왔네. 아이스크림인데. 사혈 줘. 줘. 병노 무감 충격이면 잘 떴다. 특히 무감각이 완전 선녀인데. 언제나 무감각에 목말라 있어. 아크를 하면
3분의 2? 굿. 어이야. 에이둠의 보옹. 지금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엔 필요하지 않을까? 포션 어포 했어야 했을까? 대물 뭐냐고. 쓰레기. 아니 몸풀 기서가 왜 자꾸 나오냐. 몸을 얼마나 푸는 거야. 하나로 잡아야 되네. 강타 못하는 강타.
화염장병 먹어라. 사혈 같은 거 안 주나? 유령 갑옷. 안 돼. 드론은 엄청 잘 나왔네. 저거 살려놓는 게 진화복이 더 나았나? 영코 이드로 쓰냐? 당근 빠따줘. 화만 내면 애들이 없어진다. 룬피지불? 아무도 영살이 몸바 겁나 세네. 분노보다 좋다. 영코스트 광란이네.
뭐가 맞네. 외중시계 저걸 어디다 쓰냐. 외중시계 정도면 언제 한번 쓸 것 같긴 한데 바로 쓰네. 바로 못 쓰네. 어포 어포 의존도 너무 높다. 재물 웬만하면 안 쓰고 싶은데 계속 가게 안 나오네. 재물 6뎀 너무 아파. 산재물 된다. 안 쓸 수도 없고. 이도류 57골드만 주면 유물을 준다고. 이 기움을 치고 별로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뇌물도만 쓰고 싶은데 안 쓸 방법이 없네. 세울 게 별로 없다 이제. 포션까지 여기서 빠지겠는데. 아, 불조약으로 안 태워도 뽑을 수 있네. 이러면 되겠다. 무한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때리면 그게 무한이지. 끝나는 걸 본 사람이 없잖아.
징끈. 난관 극복 하나 나오면 태울 거 안 나올 걱정은 안 해도 될 텐데. 재물 두 장씩 쓰니까 피가 계속 깎여.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상황이 안 나오네. 강화할 것도 없잖아. 여사 강화할 만하긴 하네. 물조약이랑 진화는 딱히 강화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재물 두 장 다 쓰면 체력이 진짜 남질 않네. 범둠이 내물로 죽겠다 이러다가. 분노 쓸까? 분노를 써야겠다. 만년 동안 응어리신. 머미손 필요 없겠다. 필요 없는 카드는 많긴 한데 다음 막에서 못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물 또 써야 돼. 재물 좀 안 쓰고 싶다. 내부를 봐서라.
공예를 얻거라. 스수는 아니, 드로 한 번을. 되게 약하긴 했지. 진화를 굳이 살릴 필요가 없었나 보다. 그래서 그냥 회중식 해볼까? 쓰레기. 매너 모드. 소리 돌려줘, 그제 같은 겜. 어허. 이거 없어도 되나? 옵션 여기서 빼야 되나?
옵션 지켰다. 네, EES. 일건덕지가 딱 귀엽기는. 옵션도 너무 잘 나왔고. 서투로 진짜 잘 나왔다. 이 정도면 파워카드 다 털었고. 옵션 어차피 지금 안 쓰면 안 쓸 거니까 지금 쓰자. 한 장 더 태웠어요. 어, 접색. 아, 이게 뭐야. 아. 재물. 재물 아이스크림. 재물맛 아이스크림. 맛있네요. 아이스크림 위장크림. 방송.